소니 ZV-1의 소프트 싱킹 효과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종은 사진은 물론 영상 촬영까지 인물의 피부를 보정시켜주는 소프트 싱킹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1인 유튜버들을 비롯한 다양한 영상 촬영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현재 상태는 소프트 스킨 하이를 적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능을 한 번씩 전환을 시킬 텐데요. 소프트 스킨 미드 중간 레벨입니다. 이번엔 저 로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 스킨 기능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프트 스킨 기능을 하이로 켜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비교가 되실 텐데요. T존 중심으로 좀 강한 보정이 들어가고 볼 쪽으로는 약간 약하게 들어가는데 영상 촬영에서 너무 과도하게 보정이 적용된다면 이미지가 좀 이상하게 이질감이 크게 느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ZV-1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하이브리드 AF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안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IF가 계속 꾸준히 굉장히 잘 적용이 되어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얼굴 추적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피보정 기능도 얼굴 감지 능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치를 이렇게 바뀐다거나 극단적으로 앞이나 뒤로 바뀌었을 때에도 상당히 기민하게 해당 기능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물론 프레임 자체를 아예 이렇게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잠깐 놓쳤다가 다시 잡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피부 보정 기능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크게 체감하거나 좀 이지가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을 정도의 요소까지는 좀 들어있어요. 그리고 측면 이 정도 옆면까지도 지금 저는 화면을 보지는 못합니다만 이렇게 했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웬만한 측면 같은 건 얼굴 인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피부 효과가 들어 소프트 스킨이 적용이 되고요. 완전 측면 혹은 뒷면에서 바로 돌아왔을 때에도 눈을 바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관련한 소프트 스킨 효과 기능에 대한 불편함도 거의 없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 적용이 되었다는 점이 아주 크게 만족스러운 기본적으로 적용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만 추적 능력, 인식 능력, 프레임에서 바깥으로 나왔다가 들어갔을 때 또 AFC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가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했을 때까지도 굉장히 유용하고 편했기 때문에 저는 해당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저 또한 ZV-1을 통해서 본격적인 브이로그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굉장히 합리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본격적인 촬영을 들어갈 수 있는 기종이라는 판단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소프트 스킨 촬영자 SLR 클럽에서는 이제 촬영자 중심에서 판단을 많이 하실 텐데 출연자 입장이 저도 이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출연자 입장에서는 피부라든가 메이크업이라든가 헤어 같은 이렇게 본격적인 전문 촬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붙여주기 때문에 촬영자의 부담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가 있겠지만 1인 브이로거 같은 경우나 간편한 간이 형태로 해당 영상을 찍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는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굉장히 또 큰 부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는 ZV-1의 이런 소프트 스킨 효과 기능을 통해서 아주 크게 부담 갖지 않고 특히 남자 저도 지금 40대 남성의 피부 형태를 지금 본 상태가 될 텐데 회전 LCD가 적용이 되면서 지금 프리뷰를 직관적으로 저도 LCD 모니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기본적인 자세라든가 이런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출연자로서 표정이나 자세 또 이런 것까지도 함께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영상 촬영용 카메라로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기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